제가 직접 본 버그가 하나 있었는데 봐보세요. 자, 셀카 모드 딱 돌리면 불 떨어지는 가운데 자, 오늘은 레전드 루트를 한번 좀 타봅시다. 딱 여기 근처에 여기 주인 있거든요. 뭐지? 주인 배지 비행? 아, 그리고 요번에 새로 추가된 포켓몬 중에 상당히 멋있는 녀석 있던데, 걔가 변하면은 이제 파라블레이즈가 되는데 여기 근처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얘는 처음 보는데. 어? 콩알독이? 생긴 거 보소. 일단 살짝 쳐가지고 바로 잡아봅시다. 새로운 포켓몬은 뭐 참지. 안돼! 너는 콩알탄으로 가자. 카츄야, 이제는 너 자리가 없다. 애매하다. 여기 안에 있다는 것 같은데. 어! 어, 있다. 어, 진짜 있네? 아, 얘가 이제 지나면은 그 파라블레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카르본 못 참지. 살짝 쳐봅시다. 막 쉐기! 쯤이면 한번 슈퍼볼로 잡아보자. 저항이 거세네. 곱게 잡혀 임마! 아하이! 떡각스! 자, 이렇게. 어, 비싼 거란 말이야. 곱게 잡혀! 그렇지! 카르본이 지나면은 보라색 파라블레이즈가 되잖아요. 너의 이름은 도리도리 보라도리. 오잉? 불닭이 지나간다. 똑깍똑깍똑깍똑깍. 아하, 살짝 더 통통해진 불닭이로 지나했습니다. 오, 저 멀리 대공의 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쟤 뭘 떨구는 거야? 어, 얘 뭔가 그 기술이 많냐? 클리어 스모그 이런 것도 회오리 입을 것. 그지? 화르르르륵 잘 타는구만. 솔방울을 태워야 제맛이지. 아, 우리 보라돌이 좀 센디? 너 파라블레이즈로 지나했을 때가 상당히 기대되는구나. 한번 가보자. 저 위에서 웬 펠리컨 같은 놈이 돌을 오지게 따고 되는데요? 피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이거 뭐 버그 있던데? 보니까 제가 직접 본 버그가 하나 있었는데 봐보세요. 자, 셀카 모드 딱 돌리면 불 떨어지는 가운데 셀카는 못 참지. 자, 여러분들께 특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지금 코코볼이 마구 떨어지고 있는데요,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뇸뇸. 맛집 맞네요. 오씨, 웬 갈매기냐 저거? 좀 표정이 좀 킹받게 생겼네. 쪼끄. 대공의 주인 떨구새. 이거 회오리 불 것이 좀 잘 통할 것 같은데 쇼? 야,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맞냐? 오, 뭐야, 회오리 불 것이 이거 아주 히트였네. 아야, 근데 공격이 통할까? 아쿠아 샷! 어, 되겠다. 테라스탈 온! 우후! 아쿠아 제트 겁나 세. 아쿠아 제트로 마무리 짓자. 짜라라 빵! 휴. 어, 어디가? 반스러운 에반데? 응? 어, 뭐? 설마 피 채우는 건 아니지? 잠깐만, 올라올 거면 좀 진작에 오든가. 얘 막타 치려고 왔네? 날먹하려고? 뭐야? 또 싸워? 헐! 와! 이건 아니지! 베베솔트랑 같이 갑니다. 니트로 샤지로 가자! 오케이. 쟤 베베솔트로 몸빵 세워. 니트로 짜지! 와우. 야, 얘가 지금 땅이 저긴가 보구나. 나 지금, 아, 땅 타입 넣어놨는데. 잠깐만, 얘 비행 타입이라 전기가 통하겠는데요? 오이구, 세다. 전기! 샥! 공격 좀 하자. 어? 아, 이거 페퍼한테 캐리 받았네. 아까 걔가 먹던 거구나. 오, 페퍼가 요리해준대요. 요리도 만들어주고. 대공의 주인 클리어. 오. 아야. 저 돼지 녀석 또 먹으려고 왔네. 샌드위치 내놔 쥐놈아. 이럴 때 보면 하 영락 없는 그냥 댕댕이요. 나 뭐 딴 거 먹지 뭐. 와구. 오. 뭔데? 라이드 기술 파도 타기를 배웠다. 페퍼 왜 그래? 이제 괜찮다고? 뭐야?
너 흑막이니 설마? 어? 뭘 꺼낸 거야? 페퍼 저 자식 수상해? 오케이 파도 한번 시원하게 타볼까? 렛츠고! 오예 어 이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겠는데요 바다 쪽은? 어! 드디어 우리 빠른 밤 못 지나가나요? 냐냐! 야 이 커요음은 잃지 않았네 빠모트로 지나해버렸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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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쥐인데 또 격투 타입이네 얘는? 콩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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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탄탄탄탄 어우 야 엑스레그? 야 이제 뭔가 로봇처럼 생겼냐? 오 망키 이제 성원숭으로 진화한다 보니까 요번에 새로운 성원숭의 진화체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 녀석을 한번 바로 진화시켜보자 오 킬리아 벌써 진화해? 어허 넘나 이쁜 가디안이 되었습니다 요 녀석 요 녀석 이제 좀 상당히 세겠는걸? 오케이 성원숭 이제 분노의 주먹을 배웠는데 요거 기술을 20번인가 쓰면 이제 저승 갓승으로 진화를 한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가가지고 스타더스트 한번 싹 정리하러 가보자고요 저거 하이 하이 스톱 너네는 그냥 나의 성원숭 진화 먹잇감일 뿐이야 니로 헬짱이 됐기 때문에 분노의 주먹으로 마구 쳐줍시다 이거는 그냥 분노의 주먹! 효과 별로도 상관없어요 레벨로 그냥 밀어붙인다 어 이거 조금 아프네 상성이 좀 안 좋긴 하네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자 레츠고로 잡아야 된다는데요 근데 이거 상성이 안 좋아서 될라나? 30마리? 자 찹찹찹찹찹찹 마구마구 패주세요 오케이 피니쉬 클리어 보스 덤벼 들어와 노호호 화려한데 쓸데없이 화려해 에이 스타다 아군단 피나 안되겠다 너는 우리 가디안한테 한번 혼나야겠다 어 너 내 레벨하고 감당되겠니 이거? 분노의 주먹 한번 맞아봐 차차 역시 역상성이라 이게 우리 가디안이 출격할 때다 오 가디안 이쁜 거 봐 아이고 간지럽다 얘야 환상 비 페어리가 역상성이었나? 그렇다면 매지컬 샤인 그렇지 그래 템포 한번 올려보자 우후 바로 진화 가능하려나? 야 효과 별로여도 역시 레벨빨로 밀어붙이기가 세네 주먹으로 마무리 피나단 컷 아 얘네들이 싹 다 이제 스타단 리더들이구만 확실히 피나가 약간 브레인이었나 보네 뭐 룰 같은 것도 짜주고 말이야 아 지게 되면은 스타단을 떠나야 되는구나 좋았어 아꾼남 깔끔하게 클리어 어? 얜 처음 해봤던 모란? 그 EV 가방 들고 있는 애잖아 얘가 혹시 그 카시오페아 걔 아니야 혹시? 어시고 디그다까지 아 딱 트리오 오 레벨업 하니까 진화하네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생긴 거 봐 저승 갓승이래요 저승에서 뭐 원숭이가 그런 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저승 갓승 한번 웃기기 갓승이로 한번 위랑 한번 보여줍시다 생긴 거 봐요 완전 살벌하게 생겼는데 쉐도우 펀치 뚜쉬 빡 거의 명치에다 꼽아버리는구만 아이고 저 뭐 꽁치야 뭐야 넌 안 되겠다 나의 난동을 받아라 뭐야 너무 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을 카라프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물 체육관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물 체육관 박살내고 또 다른 배지 얻어보겠습니다 휴바